조금 전 검찰이 김의겸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속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라는 매체의 기자죠. 강진구 씨 등도 함께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검찰에 송치가 안 됐었는데 이게요. 지금 다시 2년 만에 기소가 된 겁니다. 김의겸 그리고 더 탐사 허위 보도를 공모한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 왔는데 그 결과 재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찰 단계에서는 김의겸 전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한 거다라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불송치를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더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가 한 허위사실 적시, 허위 방송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오늘 검찰에서 나온 결론도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김의겸 의원의 국회 발언 부분은 면책특권이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어느 부분이 기소가 된 것이냐 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유튜브 방송 부분 이것에 관해서 김의겸 전 의원이 더탐사와 공모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공모 공동정범인 것이죠. 공모 공동정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김의겸 의원 스스로 제가 더탐사와 협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의겸 전 의원이 직접 그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게 공동정범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이 논리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의겸 전 의원 본인이 국회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은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인 한동훈 대표가 면책특권이라는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김의겸 전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고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면책특권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 된 거죠. 김 전 의원은요, 두 달 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보시죠. 한동훈의 검찰 남용이다. 그러니까 서초경찰서가 1년 동안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다가 자기 사건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권한 남용이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우선 뭐 그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인으로 볼 것이냐, 검찰을 지휘하는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으로 볼 것이냐.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권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지금 현재는 권한 남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 이 그 검찰이 법리적인 해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면책특권 되는 부분은 기소하지 않고 실제로 유튜브 방금 송 변호사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고소인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에서 소위 어떤 유튜브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 뭐 김의겸 의원 측의 어떤 불만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희연 부원장님. 네. 검찰이요. 김의겸 전 의원과 함께 더 탐사 강진구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까 송 대변인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의겸 의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협업이라는 의미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실과 어떤 언론사 유튜브가 협업한다는 의미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언론인이 미리 가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의원실에서 아 나중에 우리 협업 관계가 될 테니까 좀 기다려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뭐 고의적으로 누구를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공모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법적인 걸 떠나서 김의겸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기도 한 동시에 검찰의 어떤 수사의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마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서초경찰서가 1년 동안 조사해서 무혐의로 불송치를 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장관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고 그건 정책으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